퀸 브라더스의 가장 큰 그 말 것이 저랑 친구예요. 김영일이라고.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때 의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자기 입는 의상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반짝이. 아. 예. 그걸 저한테 한 모를 선물로 준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거를 입고서 바로 그 다음 날 첫 데뷔 무대를 쓰게 됐었죠. 아. 만약에 아. 그런 의상을 그 친구한테 선물을 아, 저건 이제 지금 우리 키보이스 옛날에 키보이스 첫 앨범 그 자켓인데 그때 우리 친구한테 받은 그 선물을 그 의상을 그대로 디자인해가지고서 아~ 저렇게 색깔만 다르게 한 건데 아~ 저기 이제 처음에 김홍탁, 차중락이 아니요 그 전에 정돈배는 떠난다 저기 김홍탁, 차중락, 차덕인이, 나, 옥성빈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 다섯 명이서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정돈배는 떠난다 예. 우리 때는 그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거 불렀어요 예. 예. 아, 정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도움을 준 친구는 저는 소중하죠. 후배 가수한테 선물 받았어요 아 김상희 씨도 아, 예. 2년 전에 예. KBS의 뭐 가요 대축제에서 연말 큰 축제인데 네. 그날 옷을 저는 세 벌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네. 네 번 나가야 되는 거라. 아. 근데 어떻게 가져와요? 집에 가서 가져올 시간도 없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우연이란 가수 아시죠?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고모 그러고 그랬는데 아. 제가 무척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니까 고모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서 옷을 하나 내줘요. 그래서 입었는데 어쩌면 그게 제 옷 같아요. 어. 떡 맞아. 지금 네, 저 옷입니다. 저 옷인가요? 아. 너무 근사해요. 준비해 온 것처럼. 그게 후배가 누구라고요? 우연이. 가수 우연이. 나이트 클럽. 예. 우연이 만났지. 예, 저 옷을 입고 이제 방송을 잘 끝내고 예쁘게 접어서 다시 우연이 주려고 그랬더니 고모, 제 선물이에요. 평생 처음이에요. 이러는데 어머.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걸 자주 입어야 되는데 아끼느라고. 아유. 저 주세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신한 소금밭에서 받은 황토 옷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 네. 제가 예전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써 있던데 뒤에. 제 옷인데요. 네. 네. 이게 신한 소금밭에서 받은 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아, 받으셨어요. 뭐냐면 예. 그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예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소금 열심히 단그레로 긁고 손수레에 올려서 그걸 끓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머 기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어머 나 시간도 모르고 그냥 일했네요. 그랬더니 아 그럼 얼른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옷 벗어야지 일복을 주더라고 이거를 일복으로 입으라고.